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유세 활동을 하던 중에 지나가는 시민으로부터 욕을 듣자, 욕을 하는 것은 범죄다, 증거를 모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욕을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욕을 하게 되면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이재명 후보 사례처럼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형태의 욕설이라면 이른바 선거운동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가 1년 이하 징역인데 비해 선거운동 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서 훨씬 중하게 처벌이 되는데, 선거운동 현장에서 욕설을 하는 게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라고 보면은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것도 선거운동 방해죄를 염두에 둔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선거운동 방해죄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모욕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를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방해죄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처벌한다라는 입법 목적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운동 현장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보다 훨씬 더 중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이 선거방해죄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